종려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과 같은 육체를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 말 먹이 주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이 땅에서 그 생을 마감할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마땅히 지셔야 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디디면서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 우리를 위해 길을 나서셨다면 그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신의 탈 것을 준비하시죠. 우리가 알듯이 뭐 대통령이나 국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은 의전 행사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나라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대표자가 되는 통치자들을 앞에 세우고 화려하게 의전 행사를 준비하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탈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왕 정도 되는 사람은 국격에 맞는 좋은 차를 타고 백성들 앞에 거닐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잘 대우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만들고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아주 국가에 있는 의전 행사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보잘것없는 탈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옆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추겨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인데 우리가 뭔가 탈 것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주 멋진 준말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무슨 돈을 주고 미리 거래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러서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이렇게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나귀를 볼 건데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혹시 이 나귀를 데리고 올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귀의 주인과 사전에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불러서 그 메인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면 다 해결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가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요. 그것이 지금 풀려있는지 묶여있는지도 아십니다. 또 제자들이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비해서 해결책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르게 또 인간왕과는 다르게 현격히 특별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치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다가올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하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귀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예수님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님은 말보다 나귀를 좋아해서 나귀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타고 갈 것도 그것마저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왕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실지 또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실지를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이 왕과 어떠한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들의 왕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군중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왕,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소위 이야기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들이 지금 억압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세금을 뜯겨가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이때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굶주린 자에게 음식도 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는 능력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던 바로 그분이 이분 아닌가 하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귀를 타고 오셔도 그들 앞에 옷을 깔아서 왕의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로마군을 물리쳐 주실 그런 정치적인 왕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로마 정도의 한 나라 정도를 물리치기 위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고 굳이 예수님이 나서지 않더라도 로마 정도는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채울 주님의 백성들이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의로움을 만족시킬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다다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공의로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인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 땅 가운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고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뜻과 조금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은근히 한 발 뒤로 뺍니다. 하나님 이러면 곤란하죠. 이거는 내가 놓을 수가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대항하기 원하고 하나님 이건 내가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고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그 눈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된 인간의 습성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서 사탄에게 속다가 지옥에 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왕과 같은 환호를 받고 대접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그 길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환호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제물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씌우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피 흘려 바침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까요? 그 주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했는데 이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획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언한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